골프강보다 큰 것 같은데요, 몸이? 여덟. 시합 체중이 어떻게 돼요? 저 58kg. 58kg면 노익스강이랑 2kg 차이 나네? 왜? 왜?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OT 받으러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OT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요리를 한 명 좀 해주려고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전부 다 남자 게스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IFBB 피겨 프로를 준비하는 정초리 선수를 저희가 어렵사리 모셨는데 입장해 주시죠. 자, 저희가 텐션이 지금 이제 6월 시합을 준비하는데 할만한가요 지금? 기량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니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속마음을 효과 따야죠. 네, 따야죠. 지금까지 정말 프로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했었는데 같은 입장이잖아요. 네. 아마추어 아마추어. 그럼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요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스탠스를 보면은 이제 무게중심을 앞에다가 놨어요. 상당히 앞에다가. 하지가 이제 지면이랑 거의 수직으로 돼 있죠. 그 말인즉슨 무게중심을 최대한 앞에 두고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암풀다운을 한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 같은 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무게를 똑같이 해요? 저는 그 무게를 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아까 지금 보니까 시선은 살짝 아래 보고 진행하는 것 같던데. 저는 사실 저 앞쪽 봐요. 저 원판 있는 쪽. 무게중심 앞에 두고? 네. 조금 저는 상완을 내전시켜요. 이렇게 걸어놓고요. 이렇게 걸어놓고. 그래야 광배 다 걸린 상태에서 하부까지 주려고. 아, 이렇게 아래로 찍어 누르듯이. 올릴 때는 어디까지 올려요? 전 등이 이완이 다 되면 더 이상 안 빼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네. 안 하고 그냥 딱 네. 등 그렇죠. 이완이 됐을 때 전 케이블이 일자를 만들어요, 여기. 아, 좀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가까이, 좋다. 아, 이렇게 조금 가까이 서서 억지로 너무 뒤로 안 가고. 요걸에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손을 좀 다쳤어요. 여섯, 일곱. 노익스강보다 큰 것 같은데요, 몸이? 여덟. 혹시 시합 체중이 어떻게 돼요? 저 58kg요. 58kg면 노익스강이랑 2kg 차이 나네? 왜? 쇠 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2년 반이요? 와, 그럼 작년 시합 뛰었을 때 그럼 1년 반 된 거예요, 그러면? 아, 그 일단 1년 됐을 때요, 그. 와.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기 전에도 막 여러 가지 약간 스포츠들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네, 일단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아이스하키도 했었어요. 아이스하키? 네, 태권도 수영 하부를 타겟으로 운동을 했다면은 좀 팔꿈치가 등 하부 쪽으로 가겠죠. 좀 더 약간 지면하고 수직을 이루면서 지금은 팔꿈치가 등 상부로 가게 팔꿈치. 아, 조금 더 넓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넓게 잡고 첫 골이 아니라 요 골에 걸어놓고 이거 견갑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수축 위주로 가주세요. 아, 이완을 많이 안 하고 아. 네 수축 아. 둘 셋 넷 팔꿈치 조금 앞으로 해주세요. 다섯 여섯 저는 광배로 할 때는 여기다 걸고 광배로 할 때는 여기 또 바깥에다가 네 걸고 이완을 많이 해줘요. 하고 하부까지 찍어주고 요걸 같은 경우에는 걸어놓고 수축 위주로 가주세요. 아, 이게 이완을 많이 안 해주고 안에 깊숙이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이게. 와, 그리고 이제 제가 팁 하나 알려줄게요. 네. 등 운동할 때 이거 빨간색을 껴봐. 그럼 좋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아, 한번, 이거 껴보고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살짝 축축해 지금 손이 땀나가지고. 좀 끼기 좀 그런데 이거? 아, 새 거야. 뒤집어서 끼면 안 돼요? 아니야. 아. 한 세트만 양복이 살짝이 아니라 거의 물에 담갔다 나온 수준이에요. 아, 진짜 끼기 찜찜해요. 아, 좀 치킨 냄새 나는 것 같아. 이거 끼고 치킨 먹은 거 아니에요, 어제? 한번 잡아봐요, 느낌이 어떤지. 죽인다니까. 아, 잡을 때부터 진짜. 아, 잡을 때부터 달라, 이게 느낌이. 다섯, 여섯, 등 움직임이 다르네. 일곱, 여덟, 아홉. 아, 소감 한번 말해봐요. 이게 오빠 이게 다음 세트 이걸로 끼고 하고 제가 이거 끼고 할게요. 아니 진짜 저희 시티드 로우에서 두 개를 하는 거 어때요? 아, 원암으로도? 네. 예. 와, 다른 선수들이랑 할 때는 이런 루틴 거의 안 해봤는데 저는 광배로 할 때는 살짝 위에를 잡아요. 위에 잡고 첫 골에다 걸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스치면서 아랫배 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아래로 당기고 네. 그리고 상부로 할 때는 가운데 잡고 요골에 걸어요. 둘. 아, 기가 막힌다 운동 스킬 진짜. 다섯, 여섯, 셋. 지금 보시면 이게 광배 이렇게 아래다 거는 게 아니라 위 이제 위주로 이제 당길 때도 살짝 위쪽으로 당기나요? 아, 명치 정도. 여기 체스트업 해놓은 상태에서 체스트업 해놓고 여기까지만 업 견갑 잡아놓고 둘, 셋,
아, 네. 오. 다섯, 여섯. 얘가 먼저 쪼아져야 돼요. 일곱. 종초리 선수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 등의 상부에 집중을 할 때는 많이 늘리지 말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안쪽을 먼저 수축시켜두고 거기를 팔꿈치가 따라가서 조금 더 깊게 수축해주는 그런 느낌. 완벽하게 설명하시고. 설명충이라서 제가. 좀 부업으로 보험 설계사에도 잘하실 것 같아요. 와. 와. 사실 노익스강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홉. 열. 하나. 둘. 지금 종소리에 박자 맞춰가지고. 일곱.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이 끝날 때까지 할 거야. 자, 이제 원암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척골을 가봐놓은 상태에서 광배를 그만큼 많이 이완을 해줬다가 상체를 많이 뒤로 안 제끼고 가만히 둔 상태에서 하부만, 눌러서. 그쵸. 그럼 팔꿈치가 결국엔 하부로 향하게 가야겠네요 그러면? 네. 투암으로 하면 뭐가 됐든 간에 왼쪽이 더 갭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오른쪽이 다르니까. 그렇죠. 양쪽 따로 원암으로 조금 수축을 많이 준 상태에서 투암으로 진행을 좀 많이 해요. 둘. 아, 확실히 아까 그 투암으로 할 때보다는 더 길게. 네. 이완을 할 때 네. 가슴을 열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광배를 이완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빼버리는 거니까 가슴 열어놓은 상태에서 광배만 빠지게끔. 아. 야, 잘한다 운동 진짜. 하나, 둘, 셋. 아, 이게 손목만 돌리면 안 돼요. 상완이 돌아가야 돼요. 아, 어, 하나, 어, 상완이 돌아가야 돼. 둘. 손목이 아니라. 야, 이거 지금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렇게 상완으로. 네, 맞아요. 상완으로 둘, 셋, 넷, 다섯. 어우. 여러분 이거 팁입니다. 손목만 돌리면 안 돼요. 이 팔 전체가 돌아가야 돼요. 어, 이거는 상체를 뒤로 많이 안 제끼고 셋. 얘는 광배를 앓고요. 넷. 어. 그러면 척골에다가 걸어주나요 힘을 지금? 네. 어, 무슨 뜻이냐면 손가락, 이 손바닥 바깥쪽 있죠? 이 부분. 여기다가 이제 힘을 집중시켜두고. 이것도 여기까지만 이완이 되면 다 된 건데. 네. 이렇게 빼시는 분들 있어요. 어깨를. 네. 전 무조건 걸어놓고 체스트 업한 상태에서 팔꿈치가 뒤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가게끔요. 여기서 힘을 네. 팔꿈치를 아, 이렇게 네. 안으로 안 가고 네. 약간 바깥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수직으로 쭉 그냥 둘. 아, 얘도 수축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이 정도까지만. 하나. 아, 그리고 이완을 할 때 네. 팔꿈치를 더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야 광배가 빠지니까. 오. 이완할 때 가슴 더 위로 열고. 네. 네, 다섯. 와, 그냥 이 부분이 죽이는데 이 부분이 진짜. 발도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 상체가 뒤로 제껴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살짝 이쪽에다 놓는 네. 거죠. 어디, 손잡이의 거의 수직 아래 네. 느낌으로. 네. 자, 제대로 해볼게요. 가슴 들어주고 놓을 때도. 어, 저 역대급으로 힘들다 오늘 진짜 운동. 보통 운동 세트 수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정하나요? 한 8세트씩은 하는 것 같아요. 7-8세트. 7-8세트 종목당? 종목은 한 7종목 정도. 한 50세트 이상, 50세트 정도 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럼 한 타임당? 네, 한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운동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쉬고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쉴 시간이 한 10초? 15초? 와, 오케이. 숨 안 차세요? 나만 숨 찬 것 같아. 넷.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팔을, 이두를 거의 안 접은 상태에서 저 등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지금. 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잘 못합니다, 저는. 그 운동을 처음 배우실 때는 수직적으로 하라고. 그쵸. 보통 이렇게 네. 하면 여기만 좋아지더라고. 앞에서 주는 것도 그냥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깨가 늘어나니까. 그쵸. 광배 잡아놓고 이렇게 광배까지만 했다가 얘 먼저 수축하고 저는 좀 사이드로 갖고 오는 느낌으로 해요. 허벅지 사이드. 아, 완전히 사이드로. 네. 이렇게. 아, 얘만 늘리면 안 되고 팔꿈치를 안으로 접어놔야 돼. 살짝 접고 이렇게
아니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네, 그 상태 그대로 스트레이. 하나, 둘, 셋, 넷. 근데 발이 옆에 있으면 네. 뭐가 했던 거지? 수축 자체가 사이드로 못 갖고 오고 옆으로 빠진단 말이야. 좀 좁게 서야겠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발 앞으로 하나 빼요. 이 허벅지 옆에 사이드로 갖고 왔을 그쵸. 때 팔꿈치가 벌어지잖아요 여기. 그쵸. 그럼 후면 어깨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 그렇지 완전 바깥으로 빠져버리니까? 네. 저는 아예 붙여버려. 그러면 이 발이 빠져야 되나 이렇게? 네, 이 발이 빠져요. 이렇게 빼서? 네. 그리고 무게중심 앞에다 둬야 돼요. 완전히? 네. 이렇게 그럼 완전 이렇게 빠져야 되네? 이렇게 그냥 잡아두고 네. 얘를 걸어. 그렇게 걸어두고 그냥 하나, 둘, 허벅지로 갖고 온다 생각해. 쭉 그냥. 넷, 됐어. 여섯, 셋, 네 하나만 더 해요. 저 보지 마요. 다섯. 부담스럽게 왜 자꾸 봐요. 수축할 때 후면 상하근 위로 수축이 되지 않게 조금 더 몸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등에 집중해가지고 올릴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여성, 특히 여성 선수를 데리고 와서 같이 운동 방송 촬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눈으로 보여야 되는 근육 양도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선수층도 너무 얇고 지금 다섯 명이 나오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불로만큼 뽕을 뽑아야 돼요. 아 이걸 계기로 좀 피겨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데드리프트가 네. 어디 운동이에요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제 후면 사슬 운동이라고 해요 저는. 네. 왜냐면은 루마니안을 해도 결국에 그쵸? 둔근하고 네. 햄스트링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무게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중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지기는 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나 진짜 대답 잘하지 않아 근데. 진짜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방금. 그거를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데드리프트라고 아, 어디 운동이냐? 아, 무조건 등 운동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데드 운동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아 달라요.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대답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딱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발바닥에 내가 어디 힘을 많이 주느냐 네.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게중심을 뒤축에 두고 하면은 후면 사슬에 좀 더 집중해 줄 네. 수가 있고 앞쪽에 집중해 주면은 광배라든지 네. 등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어 넣고 이제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 야, 너무 가볍게 드는데 진짜. 어, 그쵸 이거예요. 무게중심을 굉장히 앞에다 두고 지금 등에다가 거의 이 바벨에 있는 중량을 다 걸었다고 보면 돼요. 저 정도면 등에다가. 뭐 하나 더 포인트 추가점이 아까 정춘 선수가 이제 손 잡았을 때도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맞아요. 등의 수축, 네. 팔꿈치를 눌러서 네. 등의 수축을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쵸. 공배 힘 준 상태에서 흉곽 들고 거기에서 이제 레그아웃을 했죠 아까. 네. 어 너무 완벽하게 보시네요. 그리고 무게중심 앞에 두고. 하나, 둘, 셋. 야 임무에부터 이제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등에다 걸고 하려면 이거 되게 무거운 맞아요. 무게예요 진짜. 타겟 잡으려면은 이승철 대부님도 3장 4장 이렇게 하시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더 무겁게 안 하시고 무작정 무겁게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정말 것 같아. 무게중심 앞에 두고 100kg는 진짜 앵가는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저게 스킬하고 셋 제가 먼저 느낀 점을 말해줄게요 좀 여자 선수를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야겠다 좀 남자 선수랑 같이 운동할 때는 말 그대로 같이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여자 선수에게 티칭을 받아보니까 정말 디테일해요 이제 저희 몬스터진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인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꼭 이런 걸 보면서 좀 토대로 얻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6월 때 포부 짧고 굵게 말할게요 왜? 제가 프로쿼드 갖고 오겠습니다 아 장난 아닌데요? 지금까지 몬스터진의 전현득 정초리 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